실적의 1-2 1-47쪽에 1-2 1-2예요. 1-2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A3성 3A제곱 3A 인수분해하래. 인수분해. A가 마구 보이고 3도 보여요. 그죠? 어떻게 묶으면 잘 묶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생각이 안 나면 안 돼요. 이거 아닐까? 3자가 두 개 보이는 거 보면 하나는 A고 하나는 1이면 되겠네. 공식을 다시 써보면 인수분해 공식 7번 마이너스 자리랑 플러스 자리가 있어. A의 3승 더하기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3제곱. 얘가 뭐라고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3제곱짜리 공식이었어요. 마이너스면 6이랑 6이가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야. 그죠? 그러면 얘가 쟤랑 똑같기 위해서는 얘는 A고요. 얘가 1이면 그죠? 얘 A 3제곱 똑같죠? 그 다음에 더하기 3배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1이 되겠죠? 똑같네요. 그죠? 더하기 3배의 A는 그대로 있고 B가 1의 제곱이니까 3A가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더하기 1의 제곱, 1의 3제곱이니까 1이 되는. 아, 얘 답은 뭐예요? A 더하기 1의 3제곱.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인수분해 공식하고 곱셈 공식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3제곱 X의 3제곱 더하기 6의 X제곱 y 더하기 12x, 12의 x, 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8의 y의 3제곱이겠죠? 왜? 이런 형태거든요. 그죠? 맞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얘는 x가 되는 것이고 얘가 2y가 되겠네요. 2y 그대로 해볼까? 얘가 쪼개지나 볼까? x의 3제곱 더하기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그죠? 앞에 거잖아요.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니까 2y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맞아요?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그죠? 더하기 2y의 3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곱하면 4y제곱인데 4312에서 완전히 똑같네요. 다. 그죠? 답은 뭐다? x 더하기 2y의 3제곱이다. 인수분해가 됐어요.
우리 이거 이 수업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6학년 고등학생들 들으면 승질나요. 자, x의 3승. 이거 뭐 인터넷으로 듣는 학생들 있는데 이거 뭐 고등학생 들으면 승질나요. 6학년이 듣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y 더하기 12에 27인데 27. 27의 xy제곱, x의 y의 제곱이 마이너스 27이에요. 27인 3의 3승이라는 거예요. 그죠?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3의 y의 이거겠지. 뒤에 있는 게 이놈이겠죠.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왔다라는 건, 그지? 맞아? 이, 마이너스 이두 번째 공식이 되겠네? 그지? 부, 여기랑 여기니까 뭐 굳이 생각 안 하고 여기만 마이너스를 해줘도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3배 앞에 거는 x예요. 그죠? 맞아? 뒤에 거. 앞에 거의 제곱, 뭐야 이거? 앞에 거의 제곱, 3배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가 3i가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는 여기 써주고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3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3i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저 뒤에 거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계산해 보면 9의 x제곱 y 맞죠? 자, 3의 제곱이 이게 이거부터 하는 거죠, 그죠?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9y 제곱이죠? 9랑 3이랑 곱하면 27의 x의 y의 제곱이 돼요. 아, 얘는 앞에 거에다가 빼기, 그지? 빼기, 뒤에 거 3i. 그거의 3승이 되는 거야. 뭐라고? 곱셈 공식 7번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8. a의 3승. 더하기 36 a제곱 b 마이너스 54 a의 b의 제곱 더하기 27 b의 3승. 선생님 왜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랑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상관없어. 절대 상관없어. 이거 대신 여기 마이너스 3i 넣어도 되는 거지? 그지? 맞잖아. 아이씨,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여기 플러스로 해도 그게 그거잖아. 이게 이거잖아. 그게 그거야. 아무 상관없어. 알았죠? 야, 이상해졌다. 우리 초등학생 이거 보고 뺏기는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까? 다시 써줄게. x-3i의 함수. 그죠? 자, 그러면 얘를 하려면 얘는 뭐의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의
A의 3승이 되겠죠. 앞에 거가. 그지? 얘는 뒤에 거가 뭐예요? 3의 B의 3승이 되겠죠. 얘는 더하기 3배의 앞에 거는 마이너스 2A였고, 뒤에, 그거의 제곱, 뒤에 거가 3B가 되겠죠. 맞아요? 더하기가 아니죠, 여기가.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마이너스 2a의 뒤에 거 3b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맞아요? 맞죠? 응? 맞아요. 다 덧셈으로 봤어, 그냥. 그지? 다 덧셈으로 봐도 돼,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뭐나? 8a의 3승 나오죠? 얘 먼저 하면 얘 마이너스 없어지지? 짝수니까, 그지? 얘는 그냥 플러스 할 거야. 여기서 뭐 나와? 4. 4, 3, 12. 12 곱하기 3은 36.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있고, 여기 B 있어. 그지? A제곱 B. 맞아요? 자, 여기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하나 살아. 그지? 얘는 마이너스야. 그지? A는 2, 3은 6에다가 3. 아니, 여기 9가 되지, 제곱이니까. 9, 9, 3, 27에다가 2 곱하면 54 나오죠? 맞아요? 54가 되고요. B의 제곱하고 A의, A, B의 제곱. 얘는 더하기 27에 B 이렇게. 똑같죠? 그죠? 따라서 얘는 뭐라는 거야? 얘를 넣고 얘를 넣으면 되지. 맞아요? 맞아요? 3승인데, 마이너스 2a에다가 더하기 3b 하면 돼. 기분 나쁘면 바꿔주던가, 3b 마이너스 2a 해주던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알았지? 마음에 드는 걸로. 절대 안 틀리는 거고, 피곤해? 다음을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네요. 뭐 문제는 다 똑같죠. 지금 인수분해만 배우고 있어요. 64가 있네요. 이거 같아요. 8번 공식. 응? 봤어요? 봤어요. 어? 다시 한번 쓸게요. 8번 공식. 3제곱짜리. 여기 플러스는 앞에가 플러스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는 여기만 마이너스 플러스고. 8번 공식. 인수분해 공식 8번 공식. 어떻게 생긴 거라? 세제곱 더하기 앞에 거 이거는 어떻게? 플러스라고 했어요. 플러스는 일단 플러스 써요. A제곱, AB, B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맞죠? 이거 이 상태로 전개하면 이 A 세제곱 세제곱짜리 말고 다 살아남겠죠? 그죠? 뭔가가 마이너스가 좀 필요해요. 알았죠? 이거다. 그죠? 이거예요. 마이너스짜리는 뭐다? 여기가 마이너스였다. 그 나머지는 다 플러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자, 64는 뭐의 세제곱인가요? 어떤 수를 3번 곱하면은 64가 될까요? 4요?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맞아요?
초등학교 6학년도 하는 거예요. 쉬운 거네, 그냥. 그러면 여기가 4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x 더하기 4에다가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4가 되니까, 그치? 4x가 되겠네요. 그죠?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우리 할수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쓰는 거야. 이렇게. 바로. 이런 거안 쓰죠. 이런 거안 쓰죠.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답이. 자,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안 되면 힘들어져요. 고등부 수업에서 힘들어져요. 알았지? 응? 이런 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고등부 수업 들어가면 이거 그냥 설명도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숙제예요, 숙제. 이런 문제다. 뭐가 없잖아, 이게. 대단한 게 없잖아요. 그냥 푸는 거잖아요. 6학년, 5학년짜리 문제처럼 그냥 단순 계산이잖아요. 단순 계산은 맞지, 그지? 응용하는 게 없잖아. 그냥 하는 거잖아. 그지?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27a의 3승. 8. 27이나 8이나 다 3승짜리예요. 그죠?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얘 인수분해하면 얘 일단은 어떻게 생긴 거야? 3의 a의 그죠? 3승이고요. 더하기 2의 b에다가 3승이에요. 얘는. 그지? 3승 더하기 3승은 그냥 답을 쓰면 된다. 그지? 어떻게 두 개를 3a에다가 더하기 2b를 한 다음에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9a의 제곱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쳐 써주고 두 개를 곱해. ab니까, 그지? 6ab가 되겠네요. 그죠? 6ab가 되고요. 뒤에 거에 제곱이 될 거야. 4b의 제곱이 될 거야. 쉽죠? 맞아? 쉬운 거야. 그 다음에, 응? 또 다른 응용. 심심해 할까봐 책 쓰신 분이 약간 머리를 굴렸어요. 변화를 준 거지, 변화. 그죠? 3승이 보이는데, 2자가, 2가 있으면 3승이 안 되고, 그죠? A도 재수 없고, 그죠? 2A로 묶어요. 다 2A 있죠? 그러면 여기 X제곱만 있겠죠? 마이너스고, 8Y에 3승이 나와요. 오, 선생님, 이건 알아요. 이건 하던 거예요. 그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그냥 요게 하나, 보너스, 이게 좀더 헷갈리라고 이게 더 있는 거일 뿐이에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이거는 이거예요. 여기가 X인 것이고, 여기는 E의 Y예요. 그죠? E의 Y예요. 여기 대신 마이너스만 넣고 해주면 돼요. 2a 곱하기, 그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해주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두 개를 곱해요. ab예요. 그죠? 2xy,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b의 제곱이니까, 그죠? 더하기 4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잖아. 그리고, 어렵지 않죠? 우리 6학년 친구도 잘할수 있죠? 그죠? 할수 있어요.
다음에 책을 쓰신 분이 또 애들 심심해 할까봐 두 개를 엮었어요, 묶었어요. A 더하기 B가 있고요.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거, 그러니까 7번 공식이죠. 7번 공식이죠. 7번 공식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이거 빼기 이거잖아요. 이거를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다 작살나죠? 없어지죠? 그죠? 맞아요? 부호가 같은 건 없어지지. 빼기니까. 빼기니까. 이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얘는 없어질 거 아니야? 얘 더하기로 되고, 얘도 더하기가 돼서, 얘랑 얘만 두 배가 되지. 얘는 6a제곱b 더하기 2b세제곱 되겠죠? 맞아? 맞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거를 그대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나온다? 똑같은 거 다. 얘가 뭐라고? A 세제곱 더하기 3배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더하기 3배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 빼기 얘가 뭐다? 앞에 거에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배 앞에 거 뒤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자, 이게 마이너스를 풀어주면 6학년이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a 제곱 b 마이너스 3ab의 제곱 더하기 b의 3승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죠? 그죠? 이거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동류항이니까 6a제곱b 얘는 더하기 2b 세제곱이 될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이게 곱의 형태야? 절대 아니죠. 여기에 뭐 똑같이 있는 게 뭐가 있어? 2b가 똑같이 있지. 여기도 2b가 있어? 없어? 2b가 여기 있잖아, 2b. 여기도 2b가 있잖아. 2b 빼놓으면 a제곱, 그지? 맞아요? 더하기. 여기는 2b 빼면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곱이죠? 얘 곱하기 얘로 되어 있죠? 인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죠? 인수분해 한 거? 맞아요. 겁나 쉽죠? 그지?